잠깐만요. 선생님, 준비물은 뭐예요? 분무기랑 핀셋 4개 이상. 아, 4개 이상 그리고요, 되고, 예. 커트빗이나 꼬리빗. 아, 그리고 꼬리빗이나. S자 브러쉬랑 롤빗 2개. 아, 롤빗이다. 롤빗 2개는 3호랑 4호거든요. 3호가 더 작은 거, 4호가 조금 더 3호, 큰 거. 3호, 4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빗 블로킹 가능, 아, 먼저. 꼬리빗 가능하네요. 꼬리빗도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아, 꼬리빗, 죄송한데, 꼬리 대신, 꼬리빗으로 나눠도, 아, 브로킹 나눠도 된다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블로킹은 커트빗이나 꼬리빗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운데 센터 포인트에서 쭉 백포인트까지 탑 포인트까지 할게요. 그래서 반 나누고 그 다음에 탑 포인트에서 이어 백포인트까지 식으로 저기 이어 백포인트 알겠습니다. 네. 이어 백포인트가 약간 어려우면 귀 뒤에 검지 손가락 하나만큼 네. 가지고 똥머리를 할게요. 똥머리를 꺼가지고 핀셋을 웬만하면 깔끔하게 위에서 밑으로 얼굴에 나오지 않게끔요. 하고 그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아 먹을 거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어 백 포인트까지 손가락 하나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똥머리를. 요거 고정하는 건 똥머리 말고 뭐 편한 걸로 묶어 되는 거예요? 고무줄로. 아니 고무줄 말고 뭐 이렇게 똥머리 말고 다르게 고정해 두는 거예요. 아, 웬만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까? 왜냐하면 아, 깔끔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제일 쉽죠, 똥머리. 알겠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센터 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까지 쭉 가운데로 한번 펼쳐주고 우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쭉 하면 일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하고 펼쳐주고 쭉 하고 일자가 맞으면 또 펼쳐주고 일자가 맞으면 가운데까지 왔다 싶으면 이제 묶어줄게요. 또 마찬가지로 똥머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겠죠. 하고 이렇게 블로킹 시간대는 보통 몇 분을 잡습니까 학생들한테? 드라이는 아니 블로킹 요것만 블로킹 자체 드라이는 3분 안에는 끝내야 돼요. 블로킹 자체를 네. 블로킹도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블로킹은 점수에 들어가진 않는데 정확성이 아.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블로킹 나눠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드라이기를 어떻습니까? 자 일자로 1에서 1.5cm 정도 색선을 예. 떠넣고요. 굳이 똥머리를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기 아, 때문에 끝머리가 그냥 깔끔하게 찝힐 수 있도록 일자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커트빗이나 꼬리빗을 놓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봐도 죄송한데 1.5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은데 그건 상관 여기서 1.5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가운데에서 가운데는, 가운데는 1.5cm 아, 보기보다 많은데 그런 거는 상관없죠. 그쵸. 한 1.5 느낌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롯데 이거 롤 직경만 되면 돼요. 아 직경 알겠습니다. 그 롤 직경은 제가 알기로는 응. 3cm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바깥으로 넘기지는 않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약간 이런 약간 밑으로 하는 라인으로 따는 거예요. 아 요거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약간 내리가는 일자 느낌이에요. 아 일자 알겠습니다. 약간. 일자로 그냥 이거 동일하게 해서 상관없죠? 그렇죠. 높이가요 하겠습니다. 네, 앞쪽은 조금 올라갈 거예요. 아, 사선으로. 아 블로킹 딸 때? 네. 알겠습니다. 일자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 일자로 알겠습니다. 네, 작은 걸로요. 3호. 제일 작은 3호고 3호로 먼저 중간을 먼저 할 거고 방석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방석?
시험 칠 때는 안 되죠. 아, 그러면 시험 칠 때는 뭐 들고 돼요.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뭘 들고 가지는 않아요. 그때 깔지도 못합니까? 그쵸. 깔 정신은 없을 거예요. 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돌을 뿌리 네, 정확하게 안착시키고요. 네. 수분을 먼저 한번 없애줄게요. 왜냐면 수분이 없어지면서 드라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천천히 수분을 없애줬으면 천천히 내려올게요. 내려와서 끝 지점이 오면 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드라이기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쭉 당겨서 텐션을 줍니다. 텐션은 끝 정리라고 해서 끝에 씹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을 어느 정도 줬으면 눌러가면서 끝까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끝까지 마는 이유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얘네가 바람을 많이 맞아서 많이 처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한 3초, 5초 정도 지나서 식혔으면 그대로 올라온 방향 그대로 그대로 굴러서 빼줄게요. 그리고 반대 손가락으로 잡아서 정리 해주고 초보자를 볼 때는 이거 죄송한데 롤 할 때 돌릴 때도 있어요? 돌리는 거는 엄지로 예. 이렇게 뭐 할 때 돌립니까? 그건? 중간 정도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C컬이잖아요. 네, 네. 그 C컬을 위쪽에는 스트레이트 네, 그냥 쭉, 쭉 해놓고 이제 요 근처에서 C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레이트 쭉 하다가 여기 오면 여기서 드라이기로 잡고 네. 쭉 그대로 손가락, 돌아갈 손가락, 거예요. 손가락 돌리면서 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옆에 거랑 같이 살짝 들고 올게요. 왜냐면 이렇게 따로 해버리면 또 갈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면 아무래도 마무리가 예쁘지는 않겠죠. 똑같이 수분을 쭉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C컬을 만들 때는 잡고요. 그대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려줄게요. 두피에 많이 닿으면 뜨겁겠죠, 손님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서.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두피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드라이버? 두피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피에 안착을 시켜놓고 그대로 롤 밖에서 잡고요. 쭉 하고 점점 제 배꼽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람을 그리고 여기 롤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쪽에 자국이 생겨버리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서 롤에 벗어나지 않게끔 예, 해가지고 3초에서 5초 정도 식혔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불어줄게요. 옆에 거와 같이 정리해주면 더 좋겠죠, 보기가. 똑같이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수분 없애주고요. 수분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분이 안 없어지면 드라이 자체도 안 되겠죠. 수분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 보여요. 아, 딱 봐도. 응. 딱 봐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텐션 줄 때는 자연스럽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이거 굴리는 것과 머리카락을 롤에서 갖고 노는 거 아직 이런 식으로 해서 식힐 때는 잠시 놓아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식혔으면 옆으로 어떤 사람은 혹시 옆구리에다가 딱 미용실처럼 해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아, 이렇게 이제 다음 넘어갈 때는 핀셋 두피에 꽂아도 상관없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섹션은 롤 끝쪽으로
같이. 야, 끝에 끝으로. 일자 느낌으로. 이거를 뭐 꼬리빗으로 사용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그건 뭐. 아니요, 지금부터는 꼬리빗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학원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있겠다, 이랬어요. 그죠? 아니 드라이 하는데 미용실에도 바쁜데 그 빗지고 돌지고 롤 끝으로 그래. 하면 되는데 왜 학원에서 그렇게 할까? 그건 어머니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예, 근데 이제 롤 끝이 제일 나은 것 같죠, 시간적으로. 그쵸?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생각나는 옆에 거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연습을 안 하면 모르고. 아, 약간.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요, 세 번 정도 아까 스트레이트 느낌 주고 마지막에 한번 굴려가지고 네. 끝내네요. 네. 3번 한번 이렇게. 네. 그리고 각도는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밑에부터 90도 계속 되면 됩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밑에는 빨리 처지기 때문에 조금 더 뜸을 주거나, 끝까지. 그리고 옆에 것까지 같이 정리해주시고. 마지막 드라이 딱 그거 방향을 바깥쪽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뿌리가 안, 이따 뿌리 쪽에는 거의 드라이가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뜨거우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노을 안에 열을 이용해서 그냥 뿌리를 좀 볼륨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람이라 생각하고. 예. 지금 딱 한 1.5에서 한 2cm 정도 뜨는 거네요. 거의. 원래 규정은 1cm, 1.5죠. 아. 규정. 따지면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롤 아 롤 크기 정도 롤 크기 정도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우리가 블로킹 따놨기 때문에 약간 벌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드라이기로 말리기는 힘들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풀고 살짝만 열을 주고 돌리면 잡고 살짝만 비벼주면 돼요. 그러면 약간 많이 갈라진 게 없어지거든요. 그라데이션에서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볼륨감도 보는 거예요? 볼륨감도 보죠. 아, 볼륨감요? 아. 볼륨감도 보고 일단은 치고 잘랐나 안 맞나 이것도 보이겠죠, 드라이를 하게 되면. 아, 맞습니까? 왜냐면 스타일은 인정이거든요. 근데 스타일에서는 실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보고요. 네. 같은 경우에는 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 스커트를 못하면 드라이도 일단 점수는 깎이겠다. 그쵸. 연관되어 있겠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은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드라이기 놓을 때도 웬만하면 조심스럽게. 아, 알겠습니다. 그 빗에서 빗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날 거는 없는데 시킬 때 맞죠? 예. 아, 시킬 때? 예, 시킬 때는 시킬 절대 때 빗으면 안 되죠. 예. 시키면서 고정이 되는 게 드라이기 때문에 시킬 때까지가 중요해요. 선생님한테 젖은 머리가 이렇게 탁 밑에 이렇게 닿이면 네. 아, 저기 좀 처지겠다. 그렇죠. 바람도 많이 데이고 이렇게 하면 밑에 좀 드라이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드라이빙 드라이가요. 드라이가 제일, 아니, 자격증시험에서 그라데이션 드라이가 제일 힘들게 보이네요. 아. 아닙니까? 아,
이제 그냥 게임하다 틀리는데 아웃콜이 힘듭니까? 그게 아웃콜이 이제 내가 보이니까 뭐 로드 안에서 이게 보이니까 예. 더 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아, 예. 아웃콜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인수감은 다 아침입니다. 안 하겠네. 하고 손으로 이렇게 정돈을 해주면 조금 더 윤기가 나거든요. 드라이의 목적은 일단 윤기하고 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제가 더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도 상관은 없으세요? 시간 안에만 든다면.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섹션을 평행으로 다 잡당기면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이 정도 했을 때는 보통 한 몇 분 정도 이제 지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드라이 정도 했다. 시험장에서 대충 요 정도 35분에서 35분에서 이 정도 왔다. 그럼 한 진짜 못하는 사람, 30분에 빡바닥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 빡바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까지는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 중간까지만 아 중간 안에 여기까지만 네, 넣어주면 왜냐면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웨이브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간 정도로 우리는 원하는 게 C컬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길이만큼 해주는 거네요 맞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길니까 네. 네. 그럼 밑에 하고 그러면 바퀴 수는 보통 몇 바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밑에만 두 바퀴 아,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지금은 진짜 몇 바퀴 가는 건 뭘까? 한 바퀴 반. 예, 그정도 한 바퀴 반? 왜냐면 한 바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처질까봐.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보자 경우에는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을 예,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아. 지나가다가 심사위원이 볼 수도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아. 손으로 정리를 살짝만 해놓을게요. 네. 하고 이제 위쪽에는 큰 거 네. 4호로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하시고 섹션 그대로 떠서요. 얼굴에는 절대 머리카락이 닿으면 안 되세요. 네. 왜냐면 손님이니까. 심사님들 네. 거의 미용실의 원장님들이 안 오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느낌으로 가면 되죠. 굵으니까 더 맞죠? 건강해서 담아도 굵으면 되니까 굵으면서 건강 이상으로 가면 될까요? 아, 건강 정도 아, 감을 때요? 알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반 정도 감는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였네요. 맞죠? 이게 드라이가 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히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어떤 데를 냉풍으로 식힌다는 말은 뭡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건조라는 게 이제 냉풍으로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예, 예, 예. 우리도 원래 이제 뭐 냉풍으로 해라 이렇게는 했는데 언제요? 자격증 시험에 했대? 응. 아. 이제 가만없고 우리가 3-4초 네. 식히라고 했잖아요. 예, 그 대신? 그때 이제 뭐 찬바람을 쐬어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끝밖에 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한 번 더. 그리고 왠지 안 식은 것 같은 기분이. 아, 알겠습니다. 네. 자연이 동작하는 게 좋긴 좋은데, 맞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빛이 한번 가고 손이 따라가주면 조금 더 윤기가 나거든요. 정돈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서 봤을 때 층층층 보이시죠? 아, 예. 이게 그라데이션의 드라이. 근데 시험 칠 때 죄송한데요. 이 꼬리하고 이 단차가 보통 몇 인치 정해졌어요? 3-4cm가 아 3-4cm 그 4cm 정도는 돼야 되네요 무조건. 이거하고 이거가 아니고 요 밑에 이거 말하죠. 자, 아, 그게 정해졌습니까? 연결돼 있을 거.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핀셋은 아무거나 가지고 다 갔대네. 상관없네요. 드라이기나. 그쵸. 상관은 없지만 핀셋이 악업 핀셋이어야.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 악업 핀셋 없을 때는 그냥 그렇죠. 아시죠? 지금은 악업 핀셋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사롱에서 다 악업 핀셋 쓰죠. 알겠습니다. 영식 원장님들이 악업 핀셋 쓰고 드라이도 좋은 거 가져가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빛도 솔직히 상관없죠. 빛 종류도 커터 빛이 뭐든지 너무 하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하면 어떻게 그냥 준수한 하얀색 알죠? 하얀색 빛도 상관없죠. 좀 저보다 네. 큰 거. 빛의 규정은 네,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에 보다시피 그라데이션은 약간은 앞으로. 아, 예. 이쪽만 네. 그러네요. 네. 컷 할 때 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요. 앞쪽 요 사이드 네. 쪽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베이킹은 이렇게 따놨지만 만 또 따로 하게 되면 갈라지기 때문에 네. 가이드 약간 옆에 거 같이 예. 들고 같이, 와서 예, 알겠습니다. 응, 들고 와서 같이 할게요. 그쪽으로 그냥 90도 좀 되네요. 네. 이쪽에 갈수록 네. 아까도 봤지만 이쪽에 갈수록 좀 각도가 높아져요. 아, 알겠습니다. 앞에는 굳이 작은 롤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앞에 뭐 어떤 부분 말합니까? 작은 롤. 아까 우리 맨 밑에는 작은 롤로 했잖아요. 예, 예 이쪽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쪽부터 4호, 아, 4호로 알겠습니다. 4호로 계속 하셔도 상관없어요. 섹션 내비는 롤 크기 너무 불편하지 않거든요.
3초씩 갔다가 딱 세 번 하고 한 번 더 가고 3초 시키네요. 네. 예, 속도는 선생님 정도 하면 딱 적당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정도로. 예,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천천히 빨리 하면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너무 농 속도가 떨어질까 봐. 그렇죠. 지금부터는 각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험장 가면 죄송한데 이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선생님 네, 다리 지역마다 틀린데 예. 이 정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고요. 부산은 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더 높대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없을 것 같아요. 갈 때는 맞죠? 그게 실제상 상했고 키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대식으로 이쪽도 반 정도 가만히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넓이가 넓어지니까 살짝 두 갈래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얼굴에 머리카락 내려오지 않게끔 네, 뒤쪽으로 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머리를 돌리가면서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상관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튀는 행동 아. 안 하시는 게 사실상 좋거든요. 근데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아, 돌리가면서 하고 커트 할 때는요? 커트 할 때는 저희는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앞머리 자를 때 입으로 돌리라 하면 안 되겠네요. 짚고 앞에서 그냥 잡고 그냥 네. 앞으로 당겨서 하는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라이 할 때만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듣고 알겠습니다. 위치 드라이 할 때랑 아, 한번 할 때는 좀 돌리 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가발이 네. 이런 통가발이 사람 머리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합니까? 좀 느낌은 다르죠? 사람 머리하고 다르죠 아무래도 아, 워낙에 다양한 모발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딱 그래요? 보세요. 시시점 30cm. 허리 지금 얼굴은 아니 지금 허리도 딱 편 상태거든요. 중요하죠 자세도. 제일 중요하죠. 네, 자세도. 결과물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세. 네, 자세가 중요하죠. 그쵸. 연습 안 한 사람들은 자세에서 편한다니까. 근동 내고 맞죠? 네. 숙이고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는 숙이는 행동 제일 하지 말라고. 아, 맞습니다. 호흡이 안 좋으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참니까. 아, 다리를.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커트가 그러면 또 네이프 포인트에서 몇 센치 커트인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는요? 10cm? 아, 10cm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14cm 가능하, 11에서 14cm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나 이제 마지막에 놀 굴릴 때 손가락 굴리는 그게 참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숙련도. 그 잘못하는 학생들 어때요? 그 이게 놓쳐버리거나 놓쳐버리고 네. 그 조금 뭔가 어색하죠? 그쵸. 뭔가 뜯기는 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패는 것이 운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 정도 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거의 이 정도 되면 28분 돼요. 아, 이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정리를 29분. 예, 정리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뒤로. 아, 뒤쪽으로 28분은 이렇게. 28분은 솔직히 너무 빨리 한 거고요. 아, 너무 빨리 해도 안 좋죠. 빨리 하면 안 좋죠. 아, 정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요. 아, 알겠습니다. 시계가 있다며요. 시계 보면서 해야 되겠네. 시계, 네. 네, 스와치 시계인가 뭔가. 보도 되죠? 하면서. 이제는 타이머를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거기 가서 시계가 있다면 볼 수 있는데, 원래는 타이머를. 어? 놔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놔두고 한다던데. 전체적으로. 뭐 어떤 학원에는. 아, 그게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어요. 아, 맞습니까? 그러면 아예 시계를 벽면에 있는 건 보지만. 그쵸.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시험. 감독관님 말씀 주시니까는. 자, 보다시피 여기 자갈치 모양처럼 밖으로 삐져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잉크를 했기 때문에 안으로 넣었고요. 여기 라데이션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놓았어요. 이 정도 센치가 아, 길게 했네. 전체적으로 빗질하고요. 그 다음에 손이 한번 따라가면 더 윤기가 나니까. 네. 또 이렇게 그냥 막 정리하면 지저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손님 놔두듯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얼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하고요. 네. 모든 게 다 마무리됐으면 정리 정도까지. 그러면 크게 드라이 잘하면요. 네. 뭐 크게 손볼 때는 없겠네. 한 번씩 선생님 거의 없어요. 빗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막 훑어주고 안으로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네. 정도로 인위적으로 대필도 없고 밑에도 한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네, 층만 보이면은. 아, 층만 보고 이 정도요? 네. 이제 만약에 스파니엘이었다면, 층이 없는 스파니엘이었다면 이게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도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라데이션을 못 잘랐다면 이게 없는 거고, 그라데이션을 잘 잘랐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라데이션이 잘 잘려내면 일단 꼬리를 일단 최대한 길게 빼 일단은 만들고. 나 이거 너무 짧게 자르면 이게 안 놓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층을 못 내면. 아, 층을요? 층을 가이드라인을 놓쳐버려가지고 층을 못 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아, 맞습니까? 근데 죄송한 하나 모르고 근데 만약에 모르고 실수로 거의 쎄 요게 맞춰서 잘라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 혹시 모르다가 너무 짧게 잘라버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첫 단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해버렸다면 네네. 둘째 단은 길게 빼시면 돼요. 어떻게 뺍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핀셋을 할게요. 네. 첫째 단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첫째 단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잘라버렸다. 네, 네. 실수를 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넣어볼까요? 더 반장을 따든지 하겠습니다. 그쵸. 일단은 네. 다 자르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단부터는 길게 그냥 무시하고 잘라버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 예. 무시를 해버려야지. 감독님이 보고, 계속해서 잘라가야 감독님 안 보게 잘라야겠네. 아, 절대 안 봐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눈치껏 하는 예, 걸로. 그 다음에, 아, 예. 똑같이 하시고, 예 가이드에 이제 예를 맞춰야지. 아, 3분부터. 그쵸? 알겠습니다. 아, 좀 포인트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빗질 하시면 되네요. 감도 비슷해야 되겠고. 예. 오, 예, 여기 조금 볼륨이는 사는 거는 상관없겠네. 너무 많이 사는 거면 안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약간의 그냥 죽지 않은 정도로 올리시면 돼요. 이 볼륨은 똑같이 필요는 없겠네. 밑에만 잘하면 되겠네요. 아, 일단. 예, 이 정도만 하고, 그쵸. 아, 이 정도만 하면 딱 되네. 요거, 요런 거 삐져놓는 거는 상관없습니까? 넣어줘야죠. 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넣어줘야죠. 정도로 단발 느낌은 딱 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